기가 막힌 거죠. 정말 잘 만들었어. 너무 편하고 너무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기까지 한 이 신발을 이 가격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훈TV를 운영하고 있는 쇼호스트이면서 컨셉스토어 테스로의 디렉터인 김효은, 바로 효언니. 네, 효언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TV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일단은 꿈은 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점점 하면서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되지만 제일 좀 많이 담고 싶었던 건 사실 제가 워낙 또 여행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테쏘로 자체가 직수입 브랜드 편집샵이다 보니까 유럽 곳곳을 출장을 갈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았었죠, 이전에는. 지금은 못 가지만. 그래서 테쏘로 이 디렉터를 하면서 또 훈TV를 시작하면 제가 가는 여행지라던가 또 멋진 곳들을 담아서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 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담을 거고요.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그리고 제가 직접 다 셀렉해서 하나하나 선보여 드리는 멋진 테쏘로의 그런 보물 같은 제품들을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워낙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 담아서 여러분들하고 제 훈TV를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좋은 것도 또 정보도 알려드리고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뭔가 좀 장황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시작한 게 바로 훈TV입니다. 쇼호스트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쇼핑앤티라는 채널에서 쇼호스트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한 거는 2000년도에 지금 GS홈쇼핑이지만 예전에는 이름이 LG홈쇼핑이었거든요. LG홈쇼핑 시절에 2000년도에 제가 입사를 해서 처음 쇼호스트를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쇼호스트로 처음 시작을 했고, 중간에 제가 뭔가 이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그때 제 나이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뭐 주부로서의 그런 경험도 좀 많이 쌓고 좀 이렇게 약간 연륜이 쌓이고 난 뒤 훨씬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쇼호스트로 처음 방송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VJ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채널 V 코리아라고 이제 엠넷이랑 굉장히 또 쌍벽을 이루던 채널 V 코리아에서 아주 큰 오디션 대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앙드레김 선생님이 이제 심사위원이셨는데, 그때 VJ 부분, 탤런트 부분, 또 이렇게 다양한 부문으로 해서 굉장히 큰 오디션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VJ 부분으로 출전을 해서 대상을 타면서 채널 V VJ로 또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VJ 하면서 음악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팝 프로그램, 또 J-POP 프로그램, 이런 빌보드 순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맡았고요. 그러면서 또 SBS, 또 MBC 연예 프로그램 리포터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한참 유명한 또 드라마들 나가서, 그 당시에 그거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나 갑자기 권상우 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했던 그 드라마,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들, 뭐 연예 이제 뭐 기사거리가 있는 곳들 가서 취재도 많이 했었고요. 또 재밌는 일화로 머라이어 캐리가 국내에 처음 방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머라이어 캐리 인터뷰가 그 프로그램마다 한 4개인가 3개인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채널 B VJ로 머라이어 캐리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바로 또 좀 있다가 SBS로 또 인터뷰를 하고, 또 좀 있다가 뭐 MBC로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머라이어 캐리 쪽에서 오, 야, 너 뭐냐. 처음에는 그냥 뭐 인터뷰 나왔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쪽에서 오히려 저한테 야, 너 뭐냐? 너 한국에서 오, 유명해? 막 그랬던, 네, 재밌었던 일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VJ 활동을 하다가 다시 지금 롯데홈 쇼핑인, 예전에는 우리홈 쇼핑이었어요. 롯데홈 쇼핑, 그 우리홈 쇼핑에 다시 공채 시험을 봐서 입사를 해서 그때부터 쭉 롯데홈 쇼핑, 그리고 이제 K쇼핑, 공영홈 쇼핑, 신세계 쇼핑, 네, 이렇게 거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쇼핑엔티에서 계속 쭉 현직으로 쇼호스트 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테소로. 저는 지금 투잡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쇼호스트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가 테소로 쇼룸이에요. 테소로의 디렉터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테소로는 일단은 직수의 브랜드 컨셉 스토어. 시작은 이제 우연치 않게 타투 스티커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몸에 붙이는 타투 스티커를 미국에서 직수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거의 막 4년, 5년 전에 완전 붐을 일으키면서 엄청 인기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 타투 스티커 시작으로 했지만, 사실 정말 하고 싶었던 이제 또 해외에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거나 유명한데,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모르는 그런 제품들, 브랜드들을 하나 둘씩 만나게 돼서 저희 테소로에서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행을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다니면서 사실 예쁜 거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수입을 했던 프랑스 브랜드 가방도 원래는 테소로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정말 제가 너무 그냥 예뻐서 개인적으로 샀던 가방이었는데, 그 가방을 처음으로 테소로의 이제 정식 수입 상품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테소로에서는 가방, 그러니까 이탈리아 직수입 브랜드 가방도 있고요, 덴마크 브랜드 가방도 있고요, 가방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요 좀 범상치 않은 블링블링한 주얼리들도 뭐 프랑스, 또 포르투갈, 스페인, 또 유럽 전역에서 직수입한 디자이너 주얼리들이에요. 그리고 워낙 그 디자이너들마다 색깔이 독특해서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매니아층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요 주얼리 라인들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소품도 있고요, 점점 테소로에서 소개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쇼룸도 저희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테소로로 예약을 하셔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방문하셔서 천천히 제품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팝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현대백화점에서도 하고, 롯데에서도 하고, 테소로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쇼룸에 못 오시는 분들은 또 팝업 스토어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이 쇼룸으로 이전을 하기 전에 연남동에 이제 테소로 샵이 있었어요, 자그맣게.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 매일 오픈을 할 수는 없어서 주말 위주로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 네, 제 동생이 이제 주말에 시간이 되면 오픈을 많이 해줘서 동생 또 팬분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죠. 제가 좀 동생의 덕을 봤던 연남동 때는 좀 그렇게 이제 오픈을 하면서 보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뭐라 그럴까, 한번 오셨을 때, 연남동에서는 사실 모든 제품을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쇼룸을 오게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을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테스로로 미리 예약을 잡고 쇼룸에 방문해 주시면 모든 상품들 보실 수 있거든요. 아, 하루빨리 좀 좋아져서 좀 더 자유롭게 더 예쁘고 좋은 상품들 직접 나가서 셀렉해서 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현TV는요,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또 하고 싶었던 것들 영상으로 남겨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보여드렸던 사실 뭐 자라, 애나더 스토리즈, 또 아르케 하울 같은 영상들도 사실 제가 굉장히 쇼핑을 좋아해요. 쇼핑을 싫어하는 여성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또 그런 스파 브랜드 가서 옷 사면서 예쁜 것들 같이 또 함께 막 언박싱하고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곳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여행지 모습도 또 남길 거고요. 또 제가 또 쇼호스트다 보니까 좋은 상품들 만나면 그런 상품들 리뷰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보도 같이 나눌 거고요. 또 테소로의 제품들은 따로 제가 테소로 제품들 소개하는 영상들을 모아서 카테고리로 또 별도로 해서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아까 그 연남동 샵을 언급했을 때 잠깐 나왔던 동생은 지금 이제 저보다 미리 먼저 좀 유튜브를 먼저 시작을 한 상태예요. 김탱TV라고 있는데 사실 동생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편집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같이 또 동생이랑 김탱TV랑 또 이렇게 콜라보로 쇼TV랑 해서 또 재밌는 영상도 저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동생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재밌는 영상들까지 벌써 많이 구독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고 또 쇼TV 영상을 좀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런 정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끝인사요? 좀 전에 끝인사한 거 아닌가? 좀 전에 끝인사한 줄 알고, 예. 아, 알겠습니다. 다시 끝인사, 네. 저 김효우는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래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또 저를 구독해, 쇼TV를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간단하게나마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고요. 앞으로 계속 쇼TV 쭉 지켜봐주시면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저희 쇼TV는 또 어떻게 예쁘게 또 재미있게 무럭무럭 커가는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쇼TV를 구독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실 거예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끝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쇼TV 영상 때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